우리 조국 사태에 대해서 우리 그 이상식 후보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과연 그게 공정했습니까? 예, 우리 저홍 후보께서도 이제 저를 의식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아니, 의식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상, 그, 우리 인선 후보는 같은 당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제 생각으로서는 대구에서는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그 실상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자, 말씀하세요. 조국 사태, 인선 후보가 말씀하신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과연 그게, 기회는 공정하고. 그 예. 다음에 뭐 절차는 어떻게 하고 조국 뭐 사태. 결과가 정의로웠느냐. 그문 대통령 한 이야기예요. 조국 사태로 우리 젊은 분들한테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과 상처를 준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조국의 피해자입니다. 그걸로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아니, 그런데 조국 사태가 그게 이제 끝나고 난 뒤도 문 대통령은 조국을 옹호했어요. 그거 옳다는 생각입니까? 끝나고 난 뒤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를 옹호했어요. 홍 후보님은 우리 저문 대통령 아니면 민주당만 공격하고 저의 개인적인 거는 공격할 게 없는 모양이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물론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 그래서 민주당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적폐청산 너무 오래 한다, 이런 말. 민주당 위원장 쉽게 할수 됐습니다. 있습니까? 예. 조국 그이 사람의 처신을 보면 각 씨를 감옥에 넣어놓고 씨는 밖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남편이 대신 들어갔어야지 그 바뀐 거 아닙니까? 대신 들어갔어야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